대구 경북 신공항의 민간 공항이 유럽과 미주 등 장거리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됩니다. 이런 규모로도 경제성이 있다는 국토부의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 신공항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박준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밝힌 대구 경북 신공항 민간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3.5km입니다. 국내 취항 중인 모든 항공기에 이착륙이 가능해 미주와 유럽 등의 중장거리 노선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 등 항공 여건 변화에 대비해 활주로 300m가량의 여유 부지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공항의 부지 면적은 92만 제곱미터, 터미널과 계류장 등의 항공시설은 51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2조 6천여억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공항이 개항하는 오는 2030년, 대구공항의 여객 수요는 지금보다 3배, 화물 수요는 8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항공 수요가 꾸준히 늘 것에 대비해 신공항 개항 이후 여객과 화물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사타 과정에서는 미래 확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단계별 수요에 맞춰 시설 증대가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과 부지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신공항 건설단 출범과 기본 설계 등 대우경북 신공항 사업의 후속 절차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민간공항은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